부지런히 끙끙 개미. 부지런한 개미. 땅을 가만히 내려다보세요. 먹이를 찾아 바삐 돌아다니는 개미들을 볼수 있을 거예요. 개미들은 무리를 지어 먹이를 찾아다니고 힘을 합쳐 집을 지으며 살아가는 곤충이랍니다. 우리는 먹이를 발견해도 그 자리에서 먹지 않아요. 집으로 가져가서 다 같이 나눠 먹지요. 개미들은 자기 몸무게보다 40배나 무거운 먹이도 가뿐히 들고 갈수 있을 만큼 힘이 세요. 하지만 너무 무거우면 친구들과 함께 들지요. 더듬이가 눈이에요. 개미의 몸은 크게 머리, 가슴, 배로 나뉘어요. 개미의 머리에는 두 개의 겹눈과 세 개의 홍눈, 더듬이와 큰 턱이 있어요. 겹눈은 수천 개의 난눈이 모인 것으로 어떤 사물을 볼때 마치 모자이크처럼 보인답니다. 홍눈은 밝고 어두움을 구별하지요. 개미는 더듬이도 매우 발달했어요. 더듬이로 맛이나 냄새를 구별하기도 하고, 적과 친구를 알아보기도 하지요. 개미의 커다랗고 힘센 턱은 사냥을 하거나 먹이를 자르고 옮기는 일을 해요. 또 적을 공격할 때는 무시무시한 무기로도 쓴답니다. 날씬한 개미 허리. 개미의 가슴과 배는 배자루 마디로 이어져 있어요. 이 배자루 마디는 매우 잘록해서 자칫하면 끊어질 것처럼 불편해 보여요. 하지만 쉽게 몸을 구부리고 꺾을 수 있게 해준답니다. 경사가 급한 비탈진 곳을 내려올 때, 좁은 굴을 드나들 때 허리를 위로 꺾거나 아래로 꺾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요. 어때요? 내 날씬한 허리 멋지죠? 개미의 다리에는 갈고리 모양의 발톱이 있어요. 그래서 미끄러운 유리도 거뜬히 올라갈 수 있답니다. 개미의 배 끝에는 개미산이라는 액체를 내보내는 구멍이 있어요. 개미산은 포름산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곤충과 싸울 때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 내보내지요. 개미산을 맞은 곤충들은 개미에게 함부로 덤비지 못해요. 또 날개가 있어 날아다닐 수 있는 개미도 있어요. 자라서 여왕개미가 될 공주개미들과 그 공주개미와 짝짓기를 할 숫개미들은 날개가 있고, 일개미나 병정개미는 날개가 없답니다. 하는 일이 모두 달라요. 개미는 태어날 때부터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여왕개미, 일개미, 숫개미는 각각 다른 일을 한답니다. 여왕개미는 개미 사회를 다스리며 알을 낳는 일을 해요. 다른 개미보다 몸집이 크고 공주개미 떼에는 두 쌍의 날개가 있어요. 개미 가운데 가장 부지런한 개미는 일개미예요. 일개미는 먹이를 찾고 집을 지으며 알과 애벌레들을 돌보아요. 아유, 우리 일개미가 없으면 모두 굶어 죽을걸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일개미는 모두 암컷이에요. 또, 일개미 가운데에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집을 지키는 문지기 개미도 있어요. 문지기 개미는 자기 가족들만 들여보내고, 다른 무리의 개미나 곤충이 들어오려고 하면 큰 턱으로 물어버린답니다. 숫개미들은
짝짓기를 하기 전까지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일개미들이 부지런히 날라온 먹이를 먹고 살지요. 그러다 짝짓기를 할 때가 되면 공주개미와 함께 하늘로 날아오른답니다. 개미집을 들여다볼까요? 개미들은 어디에 집을 지을까요? 개미들의 집은 대부분 땅속에 있어요. 개미집에는 따뜻한 기온과 알맞은 습도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적고 물기가 많은 땅속에 집을 짓는 것이지요. 돌밑이나 쓰러진 나무 밑 같은 그런 곳이 집을 짓기에 알맞은 곳이에요. 그래야 눈에 잘 안 띄어서 적에게 집이 들통나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일개미들이 턱으로 흙을 물어 나르며 굴을 파기 시작해요. 영차, 영차. 하나하나 흙을 물어 날라야 해요. 개미집에는 수많은 방들이 복잡한 굴로 이어져 있어요. 일개미들은 먹이 창고를 만들어 곡식이나 열매를 모아두고 알을 두는 방과 애벌레를 키우는 방도 따로 만들어요. 또 여왕개미의 방, 공주개미의 방, 숲개미의 방도 따로 만들지요. 심지어 죽은 개미의 방, 쓰레기를 버리는 방도 만든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요? 개미의 다양한 집. 모든 개미가 땅속에 집을 짓는 것은 아니에요. 개미들은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집을 지어요. 나무에 굴을 파고 들어가 사는 개미도 있고 나뭇잎을 붙여 집을 만드는 개미도 있어요. 또 풀뿌리 속에 집을 짓는 개미도 있고 덩굴에 구멍을 파고 안으로 들어가 알을 낳아 키우는 개미도 있답니다. 뜨거운 사막에 사는 개미들은 어떻게 땅 속에 집을 지을까요? 모래밭 뒤에는 한낮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살기가 매우 힘들어요. 잘못하다가는 통째로 익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깊게 파내려가 집을 지어야 해요. 이렇게 개미들은 사는 곳에 따라 가장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지을 줄 알아요. 아주 똑똑한 집짓기 선수라고 할 수 있지요. 냄새로 말을 해요. 개미들은 서로 어떻게 이야기를 나눌까요? 개미는 몸속에서 페로몬이라는 것을 만들어 배 끝으로 내보내요. 이 페로몬으로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 위험한 일이 닥쳤는지를 서로에게 알린답니다. 길을 갈 때에도 페로몬으로 냄새끼를 만들어 한 줄로 다녀요. 또 이 냄새끼를 따라 먹이도 옮기지요. 같은 개미 가족들은 비슷한 페로몬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서로 알아볼 수 있어요. 수많은 개미 무리가 질서를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페로몬 덕분이에요. 개미의 친구와 적. 개미는 식물의 씨앗이나 열매, 곤충은 물론 죽은 동물까지 먹는 잡식성 곤충이에요. 어떤 개미는 진딧물의 몸에서 나오는 단물을 무척 좋아해요. 진딧물에게서 단물을 얻는 대신 진딧물의 적인 무당벌레로부터 진딧물을 지켜주지요. 또 사람처럼 농사를 짓는 개미도 있어요. 나뭇잎을 나른다고 해서 잎군 개미라고 불리는 개미들은 버섯을 길러서 먹이로 먹는답니다. 개미에게는 적도 많아요. 적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개미핥기와 개미귀신이에요. 개미핥기는 기다랗고 끈끈한 혀로 개미집을 쑤셔서 개미를 잡아먹는 동물이에요. 개미귀신은 명주 잠자리의 애벌레예요. 개미가 다니는 길에 모래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개미를 기다리지요. 그러다 개미가 구덩이에 빠지면 모래를 끼얹어 달아나지 못하게 한 뒤 순식간에 달려들어 잡아먹고 말아요. 어떤 개미라도 개미 귀신의 구덩이에 빠지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답니다. 하늘에서 짝짓기 해요. 바람이 잔잔한 따뜻한 날, 개미들은 혼인비행을 준비해요. 공주 개미들이 혼인비행을 떠나기 위해 집에서 나와요. 그 근처에는 벌써 다른 개미집에 살던 많은 숫개미들이 날아와 서성대고 있어요. 개미집에서는 을개미들이 바쁘게 집 안팎을 드나들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식을 시작한다고요. 이윽고 공주개미와 숫개미들이 한꺼번에 하늘로 날아올라요. 공주개미는 춤추듯 하늘을 날다가 끝까지 따라온 힘센 숫개미들과 짝짓기를 해요. 짝짓기를 마친 숫개미는 땅에 떨어져 곧 죽고 말지요. 알을 낳아요. 여러 숫개미들과 짝짓기를 마친 공주개미는 두 쌍의 날개를 떼어내고 알 낳기 좋은 곳에 땅을 파고 들어가요. 마침내 한 왕국을 책임지는 여왕개미가 되었어요. 여왕개미는 알을 낳고 알에서 깬 애벌레에게 자기의 몸에서 나오는 액체를 먹이지요. 애벌레는 잘 움직이지도 않고 먹기만 해요. 애벌레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하얀 고치를 만들고 번데기가 돼요. 번데기가 되어서는 먹지도 움직이지도 않는답니다. 일개미의 새끼 돌보기. 여왕개미가 처음 낳은 알에서 나온 개미들은 모두 일개미예요. 일개미들은 충분히 먹지 못해서 몸집이 작아요. 이 일개미들이 다음에 태어날 개미들을 돌봐요. 여왕개미는 한동안 일개미만 낳으며 개미의 수를 늘리지요. 그러다 일개미가 많아지면 새로운 여왕개미가 될 공주개미와 숫개미를 낳는답니다. 일개미들 가운데에는 유모개미가 있어요. 유모개미들은 오로지 애벌레에게 먹이를 주고 번데기를 보살피지요. 번데기들은 물기가 없고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방 저 방 알맞은 곳으로 번데기를 옮긴답니다. 새로운 왕국을 세워요. 여왕개미가 부지런히 알을 낳아서 점점 일개미들이 늘어나면 일개미 가운데 병정개미도 생겨나지요. 우리는 용감하고 씩씩한 병정개미랍니다. 병정개미들은 자기들의 개미왕국을 지키는 일을 해요. 다른 왕국의 개미들과 전쟁을 벌이기도 하지요. 전쟁에서 이긴 개미들은 진 개미들의 먹이를 빼앗고 그곳의 개미를 노예로 삼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커다란 왕국을 만든 개미들은 시간이 지나면 공주 개미를 키워 또 다른 왕국을 만들 준비를 하지요. 개미들은 왕국을 만들고 발전시키다가 때가 되면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살아간답니다. 다양한 개미들. 가시개미. 가시개미는 몸에 네 쌍의 가시가 있어서 가시개미라고 불러요. 썩은 나무에 집을 짓고 나무즙을 먹으며 살아가지요. 가시개미의 수컷은 몸 길이가 6에서 7mm쯤이고 암컷은 9에서 10mm쯤이에요. 가시개미는 행동이 좀 느린 편이랍니다. 불개미. 불개미는 몸 빛깔이 붉은색이어서 불개미라고 불려요. 암컷이 수컷보다 더 붉은색을 띠지요. 또 몸 전체에 노란색의 잔털이 나 있어요.
불개미가 사람을 물면 물린 자리가 빨갛게 부풀어 오르고 매우 따끔거린답니다. 군대개미. 군대개미는 거대한 무리가 함께 움직이며 닥치는 대로 먹이를 사냥하는 사나운 개미예요. 집을 정해놓지 않고 늘 옮겨다니며 살지요. 군대개미가 지나가는 길에는 개미새들이 따라다니기도 하는데 군대개미에게 놀라 이리저리 뛰는 풀벌레들을 잡아먹기 위해서랍니다. 커다란 집에 사는 흰개미. 흰개미는 개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 자칫 개미의 무리로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개미는 벌무리에 속하고 흰개미는 흰개미 무리에 속하기 때문에 개미와는 다른 곤충이랍니다. 생김새나 성질도 매우 다르지요. 흰개미는 개미에 비해 더듬이가 곧아요. 또 개미에게 있는 잘록한 배자루 마디가 없답니다. 여왕 흰개미 가운데에는 몸 길이가 10cm나 되는 매우 큰 것도 있어요. 여왕 흰개미는 하루에 수천 개의 알을 낳기 때문에 대부분이 크고 불룩하지요. 흰개미는 죽은 나무, 풀, 버섯과 같은 것을 먹고 살아요. 아프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면 무척 신기한 탑을 볼 수 있어요. 흙으로 쌓아올린 듯한 이 탑은 바로 흰개미들의 집이에요. 이곳에 사는 흰개미들은 집을 탑처럼 높이 쌓는답니다. 흰개미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집은 높이가 6m나 되는 것도 있다고 해요. 커다란 집 속에 여러 갈래의 길과 방이 미로처럼 복잡하게 이어져 있답니다.